춘천미술관에서 뒤늦게 꿈을 이룬 특별한 전시 기획자의 전시회가 열린다고 해서 찾아갔는데요. 회화와 영상 등의 작품을 전시한 나이의 느낌전인데요. 나이를 뜻하는 순 우리말을 타이틀로 잡은 기획자의 남다른 의도를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전시 기획은 60대 여성 기획자가 맡았는데요. 소녀는 자라서 엄마가 되고 그리고 할아버지가 되고 할머니가 되고 그렇게 나이를 먹어가지고 사랑의 고리를 만들어간다 그런 느낌을 강조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건 나의 얘기가 아니고 우리 모두가 다 똑같은 생각이기 때문에 그걸 전시 기획을 통해서 공감하고 싶었어요. 심정숙 기획자는 춘천문화재단의 전시 기획자 양성 사업을 통해 배출된 전시 기획자 가운데 한 명인데요. 여기에 지원까지 받아 첫 전시회를 갖게 됐습니다. 특히 이번 전시는 춘천 지역의 부자지간 화가에서부터 초등학생 영화감독, 엄마 동화작가 등 전 세대가 골고루 참여하는 전시회인데요. 서로 닮은 듯 보여지지만 다르게 보이는 아버지와 아들의 작품이 같은 공간에 전시됐습니다. 문인화를 하는 아버지 작가와 수묵화 작업을 하는 아들 작가의 삶이 함께 녹아있습니다. 정리하는 계기가 되고 또 정리가 끝나면 다시 새로운 세계에 도전한다는 그 뜻도 있기 때문에 24년 그 출발이 굉장히 상쾌하다고 그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엄마 동화 작가가 표현한 그림책 그림 전시 작품도 있는데요. 작가는 세상의 모든 엄마에게 바치는 그림책을 만들며 세상의 모든 자녀들이 읽기를 바랬습니다. 그런가 하면 춘천 지역 초등학생들이 영화감독으로 참여한 작품도 만날 수 있는데요. 시나리오부터 촬영, 편집까지 아이들의 손으로 만들어진 작품입니다. 전시 기획자와의 만남 코너가 진행됐는데요. 60대 엄마이자 할머니 전시 기획자에게도 이번 전시는 특별한 도전입니다.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저같이 그냥 아무렇지 않은 춘천 시민인데 그걸 참가하게 돼서 새로운 걸 또 배우고 힘은 들었지만 재밌었다. 그리고 또 모든 춘천 시민들도 프로그램 양성 사업에 많이 참여해서 하시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이번 전시를 보며 관람객들은 때로는 공감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 누군가를 그리워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어릴 때부터 또 이제 소년이 되고 뭐 늙어가면서 하는 그런 스토리가 굉장히 좋아요. 전시 의도가 굉장히 기획 자체가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와 딱 닿고. 전시 기획자 양성 사업을 통해 최종 선정된 4명의 신진 기획자들의 각기 다른 전시는 오는 2월 말까지 계속되는데요. 꿈을 이룬 전시 기획자들이 오랫동안 준비한 예술의 세계로 안내해드립니다. 전시 기획자 양성 아카데미에서 배출하는 많은 분들이 좀 더 우리 지역의 예술가들의 작품을 시민들에게 잘 연결시키고 또 새로운 아이디어, 새로운 예술적 영감을 불어넣을 수 있는 좋은 기획으로 우리 시민들의 좀 예술적인 생활들을 풍요롭게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마다의 이유로 새로운 도전을 선택한 예비 전시 기획자들, 전시 장르에서부터 참여 세대, 기획 의도까지 다양성을 가진 전시회를 연이어 만날 수 있는 기회니까요.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